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행복이가 할머니를 공격한다는 건데요. 녀석의 문제 행동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가가자. 잔뜩 신기가 불편해져선 금방이라도 달려들들 성질을 부리네요. 아니 세상 순둥순둥하던 녀석이 왜 할머니에게 이렇게 갑자기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게다가 앞에 놓인 물건만 만졌을 뿐인데도 분노 폭발. 이건 뭐 아예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일종의 뭐 경고 같은 건가요? 그건 무서워. 이 방엔 못 들어. 야, 날쌔네. 아이고, 할아버지 앞에선 이렇게 순한 녀석이 대체 왜 그럴까요? 처음에 와서는 나하고는 3일 동안에 얼굴을 마주 못 쳤으니까. 그 나만 쳐다보면 짖고, 지금 할머니한테 하듯이. 처음에 와서는 나하고 있었어. 사이가 좋았어요. 밥도 주면 내가 주면 먹고 사이가 좋았는데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이불을 자꾸 뜯더라고요. 그 이불을 걷어가지고 갖다 빨았어.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올라오지도 않고 아주 나하고는 그냥 외면해버려. 그러니까 행복이가 처음 이 댁에 왔을 때만 해도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가 녀석이 깔고 앉아있던 이불을 세탁하기 위해 가져간 그날부터 할아버지 방 침대에 자리를 잡고는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긴 다 났어요 이제. 먼저 물렸네. 예, 여기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푹 저기 부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겁이 나가. 아우 세상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나날이 심해지는 행복이의 공격에 가족들은 결국 도저히 안 돼서 데려가라 해서 가가지고 일주일을 있었는데 불쌍하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한 더 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잘 살자고 그랬는데 나를 저러 외면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해. 그렇죠. 할머니는 행복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녀석 때문에 속상하기만 하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침대에 눕자 방을 나갔네요. 아이고 할아버지 좀 자고. 할아버지 방을 나온 녀석이 거실을 지나쳐 향한 곳은 잠깐만 저거는 할머니 방 아닌가요? 어? 지금 할머니 침대로 올라갔어요? 아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게다가 행복이 사랑해. 아니 잠깐만요. 우와. 이게 뭔 일이래요? 뽀뽀까지 하네요. 예 끌어안고 별짓 다 해도 그냥. 어머 얘 좀 봐. 두 얼굴도 아니고 갑자기 착해졌어. 어머 어이없어. 저 방에서 어림도 없어. 행복이 사랑해. 아니 그 할아버지 방에 있을 때만 해도 할머니 보고 막 으르렁 내면서 입질까지 하던 녀석인데 할머니 방에선 세상 순둥순둥. 너무 착한데? 아니 우리가 혹시 행복이를 뭐 좀 오해하고 있었나요? 아이고. 그런데 잠시 후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자 행복이 연속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곧장 할아버지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